원더풀 데이즈 김문생 감독님 스튜디오를 찾아와 봤어요. 들어가 보... 저기 저 건물인 것 같은데요?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페가 있네요. 우와. 아, 이럴 때는 미안해하지 말아야 돼. 전혀 미안해하지 말아요. 개봉 이후에 네. 개봉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감독님 원하시는 평가나 이런 게 네. 아니라 그런 그 개봉 이후에 그 파도라 그럴까 사람들의 네, 그런 네. 것들이 제일 많았던 평가는 이제 뭐 그러면 좋다 이제 예상한 대로 네, 네. 근데 이야기 구조가 이야기가 너무 좀 후덜거린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녹음 성우 더빙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서 모든 걸 다 깬다 그래서 이거는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고 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수긍을 했어요 딱 쉽게 왜냐하면 내가 만들면서도 느꼈지만 사실 아닌 척 했지 그러니까 아닌 척도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좋은 거는 좋아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그때 뭐 한국에서 우리 막 잘한 것까지도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좋았던 거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이제 프랑스도 가고 이게 일본에 가서 이제 가이낙스에서 이제 개봉하고 뭐 일본, 미국, 프랑스 등등등등 나라를 제가 이제 다니게 됐어요. 다니는데 의외의 평가들을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셔서 좀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한 3년 열심히 쫓아다녔죠 외국 뭐 어디서 부르고 어디서 부르고 뭐 하면 영화제도 많이 다니고 또 개봉한다 그러면 가고 네네네네. 일본도 뭐 나름 도시마다 가서 다 이렇게 인사들 하는데 특히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거를 되게 아티스틱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. 아, 기왕 그랬을 거, 내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시같이 만들 걸. 그런 후회는 조금 들었어요. 아예 비엔날, 안기엔날 챕터 딱딱딱딱 끊어서 원했던 대로 갔었으면 더, 얘는 더 형식을 파괴했지만, 그런 방식의 영화가 만들어졌네? 라고 되었는데, 그러기에는 이 영화를 그쵸. 만들 때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본에 제가 맞췄어야만 돼요. 그리고 그쵸. 그거를 잘 맞춰냈어야 이제 더 이제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 이후 나오는 평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이렇게 신경 안 썼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영화는 끝나고 나면 이제 그냥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면 가는 거죠. 한국에서는 뭐 어디 무슨 뭐 포항고등학교 어디 뭐 어디서 이거 보여주세요. 그러면 제가 가요. 가서 보여주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얘기하고를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들도 거의 다 다닌 것 같아요. 다 다니면서 누가 부르면 언제니 내 영화를 내가 보여줘야지. 해서 그러다가 몇 년 계속 다녔고 그리고 재작년인가 이제 USC에서 이제 오랜만에 한 7년 만에 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요. 거기 뭐 루카스 극장인가 거기서 상영을 하고 다시 보는데 와, 한 7년 만에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잘 만들었네. 내가 보면서 아, 생각보다는 내가 막 힘들어했던 거에 비해서 그냥 오랜만에 딱 시선을 걷고 다시 보니까 잘 만들었네 그래도. 이게 그렇게 욕먹을 영화가 아닌데? 아, 그럼요.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. 그런 것, 그 엄청 그렇죠. 주목을 받으셨었잖아요. 이게 뭔가 이 영화 한 편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앞날을 가른 뭐 이렇게 한다 그렇죠.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이목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홈런 칠 줄 알았는데 번트 된 느낌? 뭐 그런 거 있겠죠?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약오른 순간이 되면 그 얘기를 해요. 나는 한 방에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 역사 안에 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.
그래서 이 영화는 지속적으로 네.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. 계속 맞아요. 보게 될 거다. 네,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엄청 선명한 선이 딱 그어진 그런 작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.